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비친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 불의사자 김성수 목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기대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달에 우리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 본문은 지난주에 함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예. 로마서 말씀 전체에 있어서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면서도 또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이야기해주는 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기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 그것을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에서는 바로 정죄받지 않는 인생, 바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인생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바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그 즉시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을 때 그때 그 즉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분이 계세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 인생은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보아도 그렇고요. 또한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자가 되실 때, 내가 그분을 영접할 때 그 즉시 내 안에 오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또 다른 부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또 이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나오죠. 즉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미 성령님은 오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그 역할이 계속 강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을 때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새 역사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오늘 말씀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가 있죠. 그리고 화요 성령 집회할 때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사역을 많이 하는 그러한 단체나 어떤 그런 분들 중에서 할렐루야 그런 분들 중에서 흔히 놓치기 쉬운 것은 뭐냐면은 성령님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놓쳐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매우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 폄하된다는 거죠. 예. 너무나 별것 아닌 존재로 마치 물건처럼 여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뭐 이런 표현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때 성령님이 마치 물건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경배드려야 마땅한 바로 그러한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축도를 받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축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 축도에서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이 병렬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비교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분을 향한 온전한 경배의 태도이죠. 애따 받아라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마땅한 경배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맞물려서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그렇기 때문에 인격체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에너지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온 우주에 가득 찬 기운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참석할 때 혹은 여기 화요 성령 집회 오실 때도 여러분이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실지도 몰라요. 여기 와서 성령 이렇게 충전시키려고 그래서 내 안에 무슨 성령을 채우는 무슨 탱크라도 있는 것처럼 성령 가득 채우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령 떨어질 때쯤 되면 이제 여기 다시 나타나시고 오늘 한번 성령 채워봐야지 이런 분 느낌인 거죠. 여러분 성령은 에너지 혹은 기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성령님은 삼위일체로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대할 때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고요. 그분을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란 성령으로 만땅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의미는 인격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거지. 오늘 내 마음과 뜻과 생각과 내 인생을 성령님이 완벽하게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성령의 충만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대하실 때 그래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먼저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자, 5절과 6절 말씀에서 첫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데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생각의 변화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이 바뀐다. 아멘. 이 생각이 바뀌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되어 있어요. 생각이 다릅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것, 생각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성령님이 오시는 것만으로 생각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죠?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아멘. 그렇죠? 성령님이 오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살기를 시작해야, 그래야 내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바로 성령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할 때 이 따라라고 하는 말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는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영어로 두 가지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영어로 하면은 after 이렇게 번역이 하나 되고요. 예.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after after는 after you 이렇게 표현할 때처럼 당신 뒤를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표현할 때 뭐 뒤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즉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성령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어요? 어떤 인생의 결정과 판단을 할 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앞서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보다 앞서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지만 성령님이 왼쪽으로 가시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어도 성령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내가 그 성령님의 뒤를 따라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언제나 내 앞서 가셔서 성령님이 내 앞에 가시면 나도 가고 그분이 서시면 나도 서는 인생이에요. 마치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는 것하고 비슷한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앞에 언제나 계시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이 성령을 따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또 다른 번역도 하나 있습니다. According to라는 번역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누구누구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죠. 비슷한 뜻이지만 성령님이 내 앞서가는 인생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떤 결정과 판단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도 말을 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매 순간 그분께 여쭈어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여러분 그리고 그분 따라가는 인생 바로 그러한 인생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을 때 생각이 바뀝니다. 이 생각이 바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 생각이 바뀌는데 어떤 형태로 바뀌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이 계속 이어서 설명하고 있죠. 아까도 읽어보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각이 바뀌는데 성령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이 생각이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의 지배를 받는 인생,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은 단순히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이라고 표현할 때 육신은 내 몸, 즉 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고기 덩어리 이 몸,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야기해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이야기해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 내 육신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가는 인생엔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단 한마디로 표현해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즉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것은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고요. 죽음과 같은 내가 육신의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 죽음과 같은 절망, 좌절, 낙심 바로 이러한 것이 내 인생을 사로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님이 내 인생을 사로잡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는 생명과 평강이 생겨나고 내 인생 가운데는 소망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내 인생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 이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생각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조건과 상황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고 내 생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때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내 삶의 조건과 상황을 이야기할 거예요. 내 삶의 조건이 힘들어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난 이렇게 절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좌우하는 것은 내 인생의 조건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좌우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따라 사느냐가 그것이 내 생각을 좌우해요. 무엇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느냐가 내 생각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만약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고 있고 여러분 내가 만약 사람의 소리를 따라서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좋은 조건 가운데 있어도 내 생각은 언제나 절망적일 것이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은 언제나 어두워지고 내 생각은 언제나 부정적이고 내 생각은 언제나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내 삶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요.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나는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주의 평강이 내 인생을 다스릴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환경과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그분께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면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낙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인생에 뭐가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까요? 내 인생에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조건과 상황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당신의 인생을 다스리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바뀔 거예요. 마음이 바뀔 거예요. 새로운 꿈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런 장면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 많이 확인했던 것이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홍해 앞에서 있었던 모세와 백성들을 보세요. 생각이 달라요. 오늘 말씀처럼 생각이 달라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생각이 전혀 달라요. 앞에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육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린 다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는 인생, 모세는 다르게 봅니다. 모세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지어다. 여러분, 영의 지배를 받으면 생각이 바뀌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을 따라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면 그 생각의 끝은 언제나 죽음과 사망이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상황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들은 거대한 거인들이고 우리는 다 메뚜기들이고 우리는 저기 가면 다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서 모두 다 울죠. 여러분, 생각이 모든 것을 좌우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도 않았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한번 치러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고 스스로의 인생을 규정하고 그 규정 속에서 울기 시작하고 낙망하고 좌절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얼마나 우스운 장면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냥 정탐꾼이 정탐한 것을 보고했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영의 생각은 달라요. 성령님이 그들의 인생을 다스리시자 그들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쪽으로 바뀌는 거죠. 판단이 다른데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들의 신은 저들을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그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 예수님이 도착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사람, 이 시점에서는 마르다예요.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돌문을 옮기지 마세요. 벌써 죽은 지 나흘이라서 냄새가 날 거예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그 생각은 죽음으로 흐르고요.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다르고 그 결과가 다르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세요? 어떤 조건 가운데 있으세요? 내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내 조건이 절망적이라고, 그래서 난 이럴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규정짓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나사로가 죽어 있었지만 마르다는 그것을 보고 절망을 생각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똑같은 홍해를 바라보지만 여러분, 육신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우린 다 죽었구나 몰살을 생각하고, 모세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바로 그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기 전에 우리는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이곳을 걸어 나갈 때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금방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르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 마르다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너무나 친한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나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언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나는 언제 육신의 지배를 받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순간부터는 100%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으로 바뀌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르다도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즉시 성령님은 오십니다. 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해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계시는지 아니면 내 인생의 주변부에 계시는지는 정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성령이 오셔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지 않고 내 인생의 사이드에 그냥 게스트로만 모시고 계시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서 변화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변부에 계시다면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서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순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은 쓰러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넘어짐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겠어요? 이 넘어진다는 그 순간은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언제 넘어지는가? 그것은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내 마음에는 두려움이 밀려오고 염려가 밀려오고 여러분,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이 힘들 때 진짜 상황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것은 아닌가? 지금은 내가 주인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이 주님께 무릎 꿇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두 번째 중요한 영적인 변화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함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나를 다스릴 때 내가 육신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으면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시고 내가 그 성령님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아주 중대한 한 가지 변화는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면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게 돼요. 순종은 내 뜻과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셔야 그래야만 내 인생 가운데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자주 내가 내 뜻으로 내 의지로 순종한다고 생각했나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내 의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하시면 그러면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쉬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을 하는 과정 이전에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말씀의 맨 앞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는 것,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되어야만, 그래야만 그 다음에 내가 그분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해 주셔야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만 내가 순종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순종을 하려면 먼저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과정은 다른 과정이 아니죠. 그 기도의 과정은 성령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과정, 성령님께 내 인생의 왕좌를 내어드리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밤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밤에 밤이 새도록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추어가는 그 과정의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거예요. 내가 그 다음날 예수님은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못에 박히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하나를 놓고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거나 혹은 내가 채찍에 맞을 때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거나 뭐 이런 류의 내가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라든가 이런 기도가 아니었죠. 무슨 기도였냐면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가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완전히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기준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통치 속으로 그의 인생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 완전히 그분 앞에 굴복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주님은 다르시죠. 여러분 로마 병정들이 왔을 때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담대하게 여러분 그들과 함께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분은 단 한 번도 연약하거나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그냥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내가 아버지의 그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이 쉬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순종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아도 바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때 여전히 자신의 의의가 살아있고 자신의 생각이 살아있었을 때는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진짜 순종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 그들이 성령을 따라 살기 시작했을 때 진정으로 성령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셨을 때 그때 아무도 그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비전이었고 목적이었고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그들의 인생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에 있어서의 이 질적 변화예요. 순종은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내가 기꺼이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까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이것이 순종의 업그레이드라고 봅니다. 순종의 업그레이드. 첫 번째 순종은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은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일을 기꺼이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갈 수 있어요. 한 단계 더 가면 성령님이 진짜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은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즉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기 시작하면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신대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의 소원과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뜻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 뜻하고는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께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고 복종하기 시작하고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하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아버지의 그 뜻이 나의 소원이 된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즐거워서 기뻐서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안 하던 운동 중에서 하나, 새롭게 하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자전거 타기예요. 제가 요즘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전거를 타거든요. 근데 이 자전거 뭐, 제가 산 자전거는 아니고, 누가 선물로 자전거를 저희 집에 주셨어요. 자전거를 타라고. 놀랍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늘 한강변을 이렇게 차 타고 뭐 간다가 보면 뭐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보면은 왜 저럴까? 제가 진짜 사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뭐 저렇게까지. 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 보면은 자전거 타시는 분들 뭐 복장도 있잖아요. 예. 네. 이렇게 헬멧 쓰고. 여러분, 보면서, 아이, 저렇게까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전거도 되게 비싼 것 같고, 전 탈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누가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과연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거길래, 저렇게 탈까? 나도 한번 타봐야겠다. 그래서 한번 타봤어요. 근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 자전거를 처음 탈 때는 정말 한번 타본 거예요. 억지로 한번 타본 거예요. 타봤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즐겁더라고요. 한강변을 달리는데 너무 즐겁더라고요. 너무 즐거우니까 막 헬멧을 사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더라고요. 네. 내가 보면서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막 그리고 막 장갑도 막 사고 싶고요. 그리고 막, 자전거 타시는 분 입는 옷 있거든요. 엉덩이 쪽에 조금 뭐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예, 되게 민망한 옷 있잖아요. 그것도 막 사고 싶은 말이 막 솟아났지만, 경제적인 상황상, 뭐 다 사지는 못했고, 제가 헬멧하고 장갑을 샀어요. 얼굴 가리는 것도 샀고, 정말 그것을 저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샀어요. 네,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탔죠. 할렐루야. 지금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 시작하고 즐거움이 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우린 그것을 이거 순종하기 힘들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의 기쁨이니까요. 누가 저에게 건강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몇 번 이상 자전거를 타야 되고 몇 시간 이상 자전거를 타야 되고 마치 율법처럼 자전거를 타려면 헬멧을 써야 되고 자전거를 타려면 장갑을 껴야 되고 뭐 이렇게 제게 율법을 주었다면은 내가 억지로 그걸 지켜야 하는 거라면 너무너무 힘든 거죠. 하지만 즐거움이 있으니까 기꺼이 헬멧도 사고 기꺼이 장갑도 사고 기꺼이 시간을 내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자전거 타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십니다. 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면 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인생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게 아니라 아무리 기도를 해도 시계를 보면 5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 제가 종종 들어보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세요. 몇 시간을 했는데 5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 여러분 5분밖에 안 했는데 몇 시간 한 것 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쁜 거라고요. 그래서 이 순종은 처음에 어렵고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길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지 않았습니까? 파선을 당하고 돌에 맞고 고통스럽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거 가지고 나는 힘들다 이렇게 고백한 성경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내가 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을 내 생명을 그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순종은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세 번째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난다. 함께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난다.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내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성령님이 오셨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밥을 잘 먹고 운동을 하죠? 그러면 내 몸이 살아납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영이 깨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성경을 보시면은요, 바로 이렇게 살아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창세기 2장 7절 말씀.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의 장면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은 살아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도 발견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인간의 모양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숨결,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여러분 생명의 영이 그 흙덩어리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흙덩어리는 살아났어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내 몸이 흙덩어리 같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의 인생이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에 또 이런 장면이 나오죠. 에스겔 37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연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 가득한 현장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이 사랑을 당한 자들을 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었습니다. 그때 그 마른 뼈에 살이 덮이고 인간이 되고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죽어있던 인생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내 영이 깨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할 때요,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요. 나의 영이 깨어났을 때. 여러분 이 변화를 꼭 기억해 보세요. 내 영이 살아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내 영이 하는 것이거든요.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절대로 교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내 영이 깨어나면요, 말씀이 즐거워져요. 말씀이 읽는 게 즐거워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내 영이 깨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말씀이 즐겁지 않고 기도가 힘이 들고 예배 오는 게 싫어지고 화요 성령 집회 오기도 싫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요즘에 너무 기도하기가 힘드니까 조금 쉬었다 하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여러분 기도는 쉬면은요 그냥 계속 쉬게 되는 겁니다. 그냥 푹 쉬게 돼요. 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이 있어요. 산소호흡기를 대야 사는 겁니다. 산소호흡기 되기 귀찮다고 산소호흡기를 빼면 어떻게 되죠? 아유 너무 힘든데 산소호흡기 좀 뗐다가 좀 이따가 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뭐 나중에 이제 안 돼도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영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 기도합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예배 드리기가 요즘에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쉬겠습니다가 아니라 난 요즘에 예배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오늘 다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이 살아날 때 일어나는 두 번째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즐기는 것이 달라져요. 내가 요즘에 뭐가 즐거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죄 짓는 게 즐거워지고 옛날에 즐기던 죄악된 습관이 요즘에 다시 부활하고 있어요. 되살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그래 내가 적당히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았어 이렇게 마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그때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죄악이 즐거워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죄악은 즐겁게 느껴지는, 죄악이 즐겁게 느껴지는 것은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만, 여러분, 건강한 것에 반응해요. 여러분, 내 몸이 병들고 죽어가면요,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이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어요.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꿈꾸어지고 비전이 보이고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한 가지. 내 영이 깨어나고 11절 말씀은 또 이것을 얘기해요. 내 육이 살아날 것이다.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 말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렇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 맞다면 그 어느 누구가 살아나지 아니하겠는가? 살아나리라. 오늘 이 믿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소망이에요. 우리 죽을 몸이 살아나리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고 내가 그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내가 그 다스림을 받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네 번째 변화는 삶의 변화예요.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삶이 바뀐다. 우리 삶이 바뀌어요. 함께 로마서 8장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비친 사람이 아닙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우리가 살게 되는데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 또 다른 율법을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해 라고 하는 율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성령만이 내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님의 역사만이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내 인생의 죄악의 습관, 내 인생에 빠지지 않는 이 죄악의 쓴뿌리들, 여러분, 성령님만이 그 모든 것을 죽이실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모든 것을 바꾸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변화, 삶의 변화, 말과 행동과 결정과 우리의 나타나는 삶 전체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내 인생이 바뀌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경에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시면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실 때 내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내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것을 오늘 말씀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나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변화는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내 삶 전체에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사랑이 없다고, 내 인생 가운데 절제가 없다고, 충성이 없다고, 여러분, 나 스스로 한탄할 것은 없어요. 여러분, 내 삶의 변화 하나하나는 내가 매일매일 결단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 여러분, 그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 영원한 성령님의 지배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늘 죽음을 생각하고 늘 절망을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은 살아납니다.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육신이 살아납니다. 내 영이 깨어납니다. 내 육신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내 인생에
모든 것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이렇게 성령님을 만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성령님을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관점 하나는 성령님은 삼위일체로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초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내 영혼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그 성령님을 기대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초대하면 오시는 분이세요. 초대하지 않으면 안 오세요. 이러면 여러분, 이 밤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나에게는 영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영적 존재이기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영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초대해야만 그분이 나에게로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영혼을 열어드립니다. 내 영혼의 왕좌에 오시옵소서. 영원히 다스리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초대하십시오. 근데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밤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성령 체험은 그냥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셔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추구하면 체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성령님을 추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만나려면 금방 아시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께 내 영혼을 맡겨드리십시오. 인생을 맡겨드리십시오.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밤에 오셔서 무엇이든 말씀하시고 무엇이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그 결단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든지, 아니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든지, 복도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든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단결히 주여 세번을 주시며 성령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초대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